안 끊기겠죠? 계속 불안하다고. 아, 오늘 7월 1일이야. 너무 빨간데, 얼굴이. 조명이 늙어서 그래. 아니요, 저희 여러 명이서 왔어요. 자, 여기 한번 봐주세요. 안녕. 저희도 왔죠. 그리고 민구. 아, 오늘 면도를 안 해가지고. 오늘 날씨가 좀 꾸리꾸리한데 그래도 좋네요. 이렇게 오니까. 나도 보고 싶단다. 나는 야경을 찍으려고 했는데 나는 그렇게 해지길 기다리는데 해가 너무 안 돼. 짱아 같지 않았어요, 짱아는. 엄청 높은 전망대로 나가고 싶어. 나 일단 여기서 나 그거 찍었네. 여러분들은 뭘 하셨나요? 난 그때 말했어. 됐다. 시험 잘 쳤니? 고생했단다. 이거 써, 이거. 삼각도 있어. 잠만. 뭐가 얘기한 아이고. 잠만. 먹은 거 아니야? 얘 얼굴 뭐 어떻게 나온 거야? 네. 머리를 찍고 있는 거야? 응. 아, 돌렸어? 그럼 댓글을 못 읽잖아. 맞네. 댓글은 너네가 읽어. 포크로 앞에 머리를 찔러라고요? 포크로 앞에 머리를 찔러라는데? 와, 카페 갔으니까 오늘 민기 오빠 앞에 글 올리겠네? 몰라요, 뭐 민기 올릴지 안 올릴지. 허령이 형 이제 거의 이 정도면 장발이죠 이제. 장발. 여기가 어떤 카페인지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여기는 전 세계 가장 큰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일본 도쿄에 있는 도쿄 맞죠? 여기 도쿄에 있는 스타벅스 로스터리 왔습니다. 카페가 여기 지금 땡이 없어. 네, 여기인데 여기에 저희가 4층에 올라와 있어요. 같이 다른 번 여기 있는데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여기가 카페인데 여기 보시면 바도 있고 휴대인데 저 차도 발고야. 휴대인 배치하는 거야? 스타벅스 직원이야? 나 얼굴 이렇게 빨게 나온지. 대단. 사랑. 정훈이 형? 정훈이. 나는 이거랑 까봐. 삼각대? 생각 없어. 그럼 내 거 써. 밖에 쓸리도 없어. 이제 뭐 채워놓고 할 게 아니야. 여기 있죠. 맞죠? 안에 근데 얼굴 보여줘야 돼. 뒤에 사람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여기 누가 보이죠? 여러분 지금 시점에 보여. 피해가 가지 않을까? 너네가 여기 앉을까? 그럴까? 앉고 핸드폰으로 댓글 읽으라고 써가지고. 그래. 아마 이거 이렇게 찍는 게 더 나을 거야. 이 카메라 전환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예스. 자, 오늘 게스트 대표님이 인사 한번 해줘있어. 인사 한번 해줘있어. 야, 너 왜 이렇게 빨개? 저기요. 저기요. 야, 나는 안 나오게. 저기요. 싫은데요. 싫어요. 아, 이번 계약금 정리 수준했거든? 하. 아니요. 들어. 여러분 지금 좋은 곳에 왔네요 라고. 네가 더 좋아. 지금 이거지 아닌가? 맨 뒤에 거 나오는 거 맞아. 영준 오빠는 하와이에 온 것 같아요. 하와이 패션. 안녕. 앞에 있는 잔이 뭐예요? 맛있어 보여요, 그거. 이거 뭐였어요? 오렌지. 무알콜 칵테일인데. 아. 무알콜 칵테일인데 오렌지 시켰는데 계피가 왔어요. 진짜? 끄면 어떻게 돼? 끈게 나을 것 같아. 끈게 나을 것 같아. 끈게 나을 것 같아. 이게 빨개. 너 너무 빨개. 여기 와서는 왜 발로색? 근데 다 스냅폰들이에요. 네, 일본 이번에 릴리즈 이벤트 너무 재밌게 다 잘했어요. 오늘 우리 말투를 보려고 하나? 몰라. 그게 너네 들리는지 확인해 봐봐. 아, 요거. 근데 우리가 너무 크게 말하다 보니까. 네. 잠시. 입히긴 해야 될 것 같아. 어? 입히긴 해야 될 것 같아. 입히긴? 아, 하라고? 필터? 근데 괜찮은 거 같은데. 아, 괜찮아요. 근데 필터 넣으면은 얼굴이 너무 빨개져. 필터 안 넣는다.
이게 훨씬 나. 정작 해가 지고 있네요. 저희가 여기 야경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조금 늦게 왔어요. 저희가 오기 전에 이제 저랑 우연이랑 대표님이랑 호령이랑 토끼노미야끼를 먹었는데 와 진짜 너무 맛있어. 저는 다훈이 형이랑 하늘이 형이랑 이치랑 이치랑 먹고 왔는데 역시 언제 먹으러 갔는지 오늘 라이브 뭐 할 건 없어요. 건 없는데 그냥 이렇게 밖에 나왔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구경시켜 드리려고 그냥 했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소통 좀 하려고요. 쪽쪽이 깔끔하게 갈 때는 렌즈가 이게 그냥 뭐 나에 없는 게 잘라. 늘 저희가 좀 인간미 넘치게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덤벙대는 게 있어. 저희가 그 목소리를 크게 하고 싶은데 지금이 손님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냥 저희 얼굴 보세요. 저희 얼굴 보라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진짜 크긴 커요. 진짜 커. 라이브 언제까지 이게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잠깐 라이브를 켰어요. 많이 먹을게. 재미없어요. 네, 오늘 별로 재미없어요. 오늘 별로 재미없어요. 오늘
그냥 아 얘들은 얘들은 신는 날에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아 얘들이 이렇게 생겼고 실 때는 이렇게 엄청 엄청 중구난방으로 생겼구나 엄청 자유롭구나 잘 지내고 있구나 그냥 얼굴에 좀 예의가 없구나 장난 이거 몸에는 예의 있어요 네? 몸에는 예의 있어요 네. 아, 장난 이거 그냥 저희 그냥 쉬는 날 구경하시라고 썼어요 근데 사실 일본 와가지고 지금 너무 맛있는 거 많이 먹으니까 찍고 있나? 괜찮아. 찍고 있어요. 사줄게. 아 요요가 더 심해가지고 저희가 어제 마지막 릴리즈 했잖아요. 하고 샴샴부집 갔잖아요. 와 샴샴부집 갔어. 아 장난이었습니다 이제. 또 저희끼리가 온전한 뽑아야 된다면서 이왕 먹는 거 제대로 먹어야 돼. 진짜 소정이는 진짜 많이 먹었어. 새우튀김만 한 30마리? 맞죠? 더 먹었나? 에비쥬 에비쥬 안녕하십니까 주고 주고 의원님 가라아게를 다섯 조각을 시켜야 되는데 다섯 접시를 시켜가지고 가라아게가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 카메라를 들고 카메라 구경을 좀 시켜드릴까요? 그래 자, 제가 카메라를 들고 여러분들 따라가도 될까요? 내가 테라스로 가서 얘기를 하면 좀 더 아 테라스로 한다? 네 아 테라스로 한다 음악 소리가 너무 큰 것 같기도 해서 음악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긴 해요 내가 이걸 들고 갈게 너도 화면을 돌려서 형한테 해놔 이거 조금 빼줄까? 잠시만요 갈까요? 이거 뒤에 아 오케이 자 여기가 테라스예요 제일 높은 층의 테라스인데 어떻게 한번 구경해 보실래요? 짜라짜라 짠짠짠 비가 좀 오네요 짜라짜라 짠짠짠 좋죠? 좋네 그냥 카메라 돌려서 같이 나올까? 그럴까요? 이거 좀 만지기 어렵다 이거 고정을 어떻게 시키지? 나르고 시켜 이거 뒤.. 아 이거다 이거 누르면 고정이 된대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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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지금 밖에가 비가 좀 오네요 그러게요 비가 좀 와가지고 릴리즈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비 아까 전에 안 왔는데 또 오네 요 여기가 봄에 벚꽃이 이렇게 많이 핀대요 그래서 봄에 한번 다시 와보고 싶긴 해 봄에 오면 좋지 그럼 구석탱이로 갈까? 짜잔
네. 이제 됐어요. 오. 아래 형. 근데 우리 갈 때 어떻게 할까? 몰라요. 저희 이거 들고 구경을 좀 시켜드릴까요? 여기가 여러분 4층이에요.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은 4층이고요. 이제 천천히 내려가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잠시만요. 이걸 카메라 앵글을 좀. 여기가 보여드리면 3층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한우 씨, 저랑 같이 가시죠. 3층에도 테라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무슨 카드 같은 걸로 이렇게 이쁘게 꾸며놨더라고요. 여기가 되게 예뻐요. 그리고 약간 이런 로스팅 기계도 있어요. 테라스 보여드렸어요? 네, 테라스는 아까 가서 보여드렸어요. 3층에도 이렇게 테라스가 있고요. 자,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2층 같은 경우에는 티를 전문적으로 판다고 하네요. 티를 파는데 티 종류가 100가지가 넘는데요. 그래서 약간 2층 같은 경우에는 뭔가 뭐라 해야 되죠? 약간 좀 냄새가 좋다고 그래야 되나? 여기가 2층입니다. 갑시다. 또 보면은 이렇게 이쁘게 돼 있어요. 벽면이 되게 깔끔해요. 다음은 1층인데요. 1층이 제일 커요. 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빵이 이탈리아 빵이라고 하네요. 그럼 개인적으로 우리가 제일 커요. 안녕. 영상 찍고 올게요. 네. 자, 하늘 씨. 네. 근데 여기 실제로 와보시면 냄새가 일반 가게랑 냄새가 완전 차원이 달라요. 자, 갑시다. 로스팅 기계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지금 보이시는 게 로스팅 기계인데 2.3m라고 그랬나? 4층까지 쭉 있는데 이제 여기 원두가 보이시면 이 원두가 떨어지면은 이 로스팅 기계에서 이렇게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씌워지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왔을 때 원두 맛을 한번 봤었죠. 맞아요. 되게 맛있어. 자, 이동해 볼까요? 그리고 직원분들이 되게 친절해. 정말 너무 친절하지. 여기서 제일 큰 로스팅 기계가 이거예요. 이게 지금은 안 되는데
이렇게 쭉 이렇게 있어요. 저랑 하늘이랑 다운이랑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이게 기계가 작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원두 볶은 거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볶아서 시음할 수 있도록 하나씩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다 있어요. 여기는 이제 기념품 가게에요. 굿즈들이 굿즈 하는 건데, 자 보여드릴게요. 굿즈 파는 곳들인데, 저희들이 굿즈 봐요. 여기 좀 비춰드릴게요. 보여드릴까요? 네. 제가 한우 씨를 원두들도 이렇게 많이 팔고, 커피 뽑는 것도 많이 팔고, 컵도 있고. 여기는 카스테라, 사창, 뭐 수첩, 네모할 수 있는 네모지. 티셔츠도 판매되고 있어. 직원이세요? 와, 나 팔아야 될 것 같아. 진짜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최고예요. 제가 진짜 여기 와서 지금 힐링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텀블러도 많고. 이렇게 정말 귀여운 텀블러들이 많아요. 컵 같은 거. 귀여워. 여기가 입구인데, 여기 보시면은 안내해 주시는 1층에는 뭐가 있고, 2층에는 뭐가 있고, 3층에는 뭐가 있고, 4층에는 뭐가 있고, 친절하게 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진짜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어요. 이 빵 같은 거 하나씩 다 사서 먹었거든요. 이거 먹었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이거는 너무 달아. 그쵸. 근데 여러분이 더 이뻐요. 근데 다행히 오늘 처음이고 해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만약에 지금 주말이었으면 이렇게 영상도 못 찍었을 거야. 로스팅 기계를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게 하늘 씨가 있으면은 쉐룩. 이렇게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높아요. 아, 죄송합니다. 화면이 반대로 됐네요. 이거 어떻게? 난 몰라. 이거 그냥 카메라 빼주세요. 저희가 들고 합시다. 여러분들 어때요? 직접 오셔서 봐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일본에 일본 도쿄 한 번쯤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적극 추천 드립니다. 저 추천드려요. 진짜로 되게 마음이 편안해져요. 맞아요. 소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목소리요? 목소리 괜찮아요? 목소리. 목소리 하면은 정훈이죠? 다운이다. 와보세요. 뭐지? 꼭 와보세요. 아, 저렇게 청소를 하시면서도 아, 미소를 잃지 않으세요. 네. 직원분들이 아, 끝까지 웃고 계세요. 덩달아서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 저희가 나왔으니까 우현 씨 뭐 하고 있었어요? 네, 저기로 갈게요. 호령 씨 마침 동인 씨랑 다운 씨도 온 것 같아요. 영상 찍고 왔습니다. 아 뭐야? 근데 밖에가 훨씬 더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 아 그래? 자 하늘 씨, 근데 잠시만. 팟캐스트 할까? 테라스 지금 테라스? 테라스 어 응. 오케이 저희는 잠시 테라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잘 나오지. 그렇지. 아무래도 조명 때문에 빨갛게 나옵니다. 벌써 30분 됐네. 언제? 그러니까. 화질이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 폰 기종이 뭐죠? 갤럭시. 갤럭시. 이거 대표님 편이시죠? 네. 아. 저는 잠시 화장실 좀. 네, 저희가 이제 내일은 공연을 합니다. 많이 와주세요. 저희랑 같이 재밌게 놀아봅시다. 릴리즈 이벤트가 너무 좀 짧게 끝나서 아쉬운 감이 좀 있긴 한데 내일 남은 공연 다음
코어 붙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좀 일본에서 맨날 도쿄에만 있었는데 이번엔 여러 군데 돌아다녀가지고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 저녁밥 드셔야죠. 드셨나요? 하트 주세요. 안녕. 초밥 안 먹습니다. 저희 라면이랑 밥. 다른 멤버들은 숙소에 있죠. 6명 왔어요. 6명. 식사 못하신 분들은 빨리 식사하시고 방송 끝나고 먹어. 그럼 지금 꺼야겠네 방송. 빨리 밥 드시게. 식사하시면서 봐주세요. 영준스 귀엽네. 오늘 난 원래 귀엽거든. 죄송합니다. 자신감 좋아. 영준이가 리지죠 지금? 아니야, 근데 요즘 살 좀 쪄가지고. 아, 살 찌니까 좀 보기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요? 아닌 말고. 비가 막 많이 오면 안 되는데. 근데 저기 앞에 댄스 학원 있는 것 같아. 응, 아까 그래서 봤는데 열심히 추시고 계시다. 저녁밥을 초코케이크로 때우세요? 케이크는 밥이 아닙니다 여러분. 밥을 드셔야죠. 초코케이크는 간식. 간식이고 드시는 건 좋은데 밥을 좀 드세요. 단체 브이라이브. 근데 가면 멤버들 잘 사람들 자고 막 그러지 않을까요? 오늘만 날이 아니니까 뭐 한국에서라든지 저 일본에 잠시 있을 때 계속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나도 사랑한단다. 형 얼굴 안 나. 너가 오늘 주인공이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밥 먹고 들어가나 아니면 가서 먹나? 먹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가? 네, 잘 쉬었습니다. 오늘 원래 저희 1시에 일어나가지고 온라인인데 준현이 형이 늦게 일어나가지고 저희가 무서워. 아, 원래 1시에 씻고 그쯤에 나 올라있는데 못 일어났어요. 진현이 형이 하늘이 형이 깨워줬는데 못 일어났어요. 진짜 오늘 다들 잘 못 일어나더라고요. 10분만에 1시간 이렇게 막 흘러가지고. 그래도 쉬는 날에는 많이 자야 되니까. 이번에는 네. 막 많이 돌아다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유독 시간이 좀 빨리 간 것 같기도 하고. 그지? 5일 동안 릴리즈 이벤트 했는데. 그리고 또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쭉 달려서 그런 것도 있어. 뭔가 근데 진짜 일본은 공연으로 와도 엄청 재밌고 그러긴 한데 나중에 진짜 여행 한번 와보고 싶어요. 진짜? 그냥 막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재미있는 것도 보고 놀면서 좀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
내일 막 첫 공이자 막공 하면은 이제 한국으로 가죠 저희가. 디즈니 재밌지. 디즈니 그때 시 디즈니 시 갔잖아요 저희. 갔을 때 완전히 그냥 동화 속에 들어간 줄 알았어요. 사진이 되게 잘 나요. 그때 날씨도 너무 잘 도와줬고. 그치, 날씨가 아주 시원했지. 나도 사랑한단다. 네, 모레 한국 가요. 조심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가면 뭐가 제일 먹고 싶나요? 글쎄요. 좀 얼큰한 거면 다 좋을 것 같아. 얼큰한 콤프라이트 이런 거? 너무 좋은데? 갑자기 진짜 시리얼 먹고 싶다. 시리얼 안 먹은 지 꽤 오래됐네. 맞아. 어릴 때 많이 먹었는데 시리얼. 잠시만, 시리얼 마지막이 그때 유럽 갔을 때. 아, 그때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아, 유럽에서 시리얼 많이 먹지. 치킨도 괜찮지. 나랑 치킨 먹을 사람. 치킨. 어제 무슨 가라아게 가라아게를 솔직히 가라아게 좀 무서웠어요 어제. 잘못 시켰어요 저희가. 다섯 조각을 시켜야 되는데 다섯 접시를 시켜가지고 진짜로 굉장했습니다. 원 없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딱히 치킨 생각이 별로 안 나네요. 그래도 주면, 아니 주는 게 있으면 맛있게 먹을 것 같아. 네. 일본에서는 시리얼 뭐 먹나요? 뭐가 유명하지? 콤프라이트는 다 있지 않을까? 그런가? 시리얼도 다 좋죠. 다 맛있지. 의연이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한 접시에 다섯 개였어요. 다섯 조각. 요즘 의연이도 그 영상 편집을 다운이 형이랑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예, 의연이도 요즘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막 카메라도 자기들이 잘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보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영어 하세요? Sure. Sorry. 오빠 보니까 피곤이 풀리네요. 고맙단다. 형 보니까 피로가 쌓이네. 그치. 좀 피곤하긴 해. 이제 끌까? 저 가가지고 아마 지금 제이 형 저희의 오네요. 만내가 오네요. 끌까? 이제 마무리할까 이제 저희 이제 저희도 숙소 가야 되니까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제 내일 공연을 위해서 숙소 돌아가가지고 이제 쉬었다가 내일 열심히 공연을 하고 무사히 한국 귀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잘 자요. 가주셔서 감사해요. 내일 봐요. 감사합니다. 잘 자요. 잘 자요. 아령. 안녕. 다음에 또 킬게요. 안녕. 아령.